브래들 크드론과 문성원 선수가 또 만났습니다. 1라운드, 2라운드 때 1라운드 때는 마지막 세트, 6세트,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3세트에서 만났었는데요. 3세트 바로 이번 3라운드에서도 3세트에 만난 부드론과 문성원 선수입니다. 자주 만나요, 문성원 선수.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참 힘든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굉장히 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자신감을 가지고 공격을 시도합니다. 저거 뱅크샷 잘 갑니다. 좋습니다. 성공. 뭔가 좀 더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구단주도 저렇게 응원하는데 선수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다 어제, 일어서 있습니다. 어제 분위기와는 좀 다릅니다. 네. 네. 아 근데 초구 성공하고 이제 문성원 선수가 계속해서 그 흐름을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아 이게 네. 안 들어가는군요. 아깝습니다. 문성원 선수 저 뭔가 옆돌리기였습니다만 살짝 빗나가네요. 문성원 선수가 쿠드롱 선수의 맞대결 1라운드 때는 11대0으로 쿠드롱 선수가 이겼고요. 2라운드 때는 15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좀 길어졌죠. 길게 나가는 쿠드롱 선수의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쿠션으로 들어가는 그까지 들어가기까지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미 첫 번째 쿠션으로 들어갈 때 좀 밀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훨씬 더 강하게 쳤지만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쿠드롱 선수의 기술 정도라면 앞돌리기도 어렵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게 만드네요. 옆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했었는데 코너를 돌지 못하는 문성원 선수였습니다. 네. 자, 정 성공. 문성원 선수가 21승 5패. 현재 다승 1위. 네, 팀에서 에버리지도 가장 높죠. 1.629. 자, 21승 5패. 좋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복식에서 이겼으니까 22승을 이제 거두게 그렇죠? 됐네요. 네. 이야. 네. 정확합니다. 엘벤 피닉스 선수들의 표정을 보면 한 번도 인상 쓴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즐겁고 네. 승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자, 지금도 오늘 참 좋았습니다. 오늘 뭐 첫 세트부터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 걸어치기죠. 키스는 빠졌고 이게 아, 나가네요. 네. 빠져나가네요. 살짝 스쳐서 지나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맞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지금과 같은 키스는 확실히 예측이 가능한 키스, 이 빨간 공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쿠드롱 선수가 겨냥을 할 때 조금 얇게 끌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안쪽으로 깊숙하게 맞으면서 그래도 운 좋게 키스는 빠졌어요. 네. 네. 2대2에서 문성원. 문성원 선수의 공격이 네. 빠져나갑니다. 충분한 시간을 좀 써가면서 내가 어떻게 쳤을 때 실수가 안 나오겠구나 또 이런 것은 이렇게 방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정리를 하고 공을 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비껴치기 공격 깨끗합니다. 저희들이 해설을 할 때 선수들의 공격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 긴장이 되면 그런 게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모양만 보고 막 이건 좀 두껍게 이건 좀 얇게 단순한 생각만 하면서 막 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프로 선수라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경기가 많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좀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완벽한 샷. 네. 성공입니다. 아, 키스 나왔습니다만 점에는 그렇죠. 뭐 무난합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키스고 내 공이 먼저 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금 시도를 한 공이에요. 좀 위험했어요. 네, 네. 익살스러운 표정이죠. 부드러운 샷. 적중. 그래서 4득점. 확실한 라인업이 구축되다 보니까 서로 역할이 이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뭐 1세트 때는 이렇게 나가면 2세트 어떻게 나가겠다. 이게 오늘 딱딱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나 3세트 여기서 또 쿠드롱 선수가 유리하게 이끌어 간다면 또 이 4세트의 향방은 웰뱅 피닉스가 좀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코너를 이제 거의 동시에 맞으면서 이번 공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공격도 참 대단합니다. 각을 잡을 때 보통은 저런 형태에서 좀 여유 있는 각을 잡는데 쿠드롱 선수는 아예 흰 공을 조금 편하게 치는 두께에서 내가 코너를 돌린다라고 가정을 하고 약간 높은 당점을 이용했을 때 돌지 못하는 그런 그 원리를 이용을 했어요. 아, 좋네요. 네. 성공했습니다. 좋은 공격 나왔네요. 더블 쿠션 성공하면서 점수는 6-3. 네, 시간 충분하죠. 꼼꼼하게 생각해서 자 걸어치기 성공시키면 또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걸어치기 갑니다. 아, 좋습니다. 들어갔어요. 백샷. 초구 이후에 이제 2샷이 나오면서 점수는 한 점차 6-5로 바짝 뒤쫓아 갑니다. 지금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뒤돌리기죠. 자, 두께 실수만 안 한다면 자, 회전 충분히 살리고요. 아,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하나왔어요. 이때 공점을 만들었습니다. 장기영 구단주의 응원 속에 지금 6-6 동점을 만들었고 특히 이번 3세트가 문성훈 선수 참 중요한 세트가 됐잖아요. 부담이 큽니다. 네, 경기에 질 수는 있어도 기싸움에서는 절대 지지 말아야죠. 옆돌리기로 가는데요. 이번 공까지 성공을 하면 역전. 네. 앞서 나갑니다. 테스샤프 히어로즈의 응원이 점점 더 신이 나고 있습니다. 쿠드롱 선수가 참 대단한 것은 이렇게 쿠드롱 선수를 만나는 선수들은 더 집중하고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견뎌내면서 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그렇죠. 네. 자, 문성훈 선수도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 돼야 될 텐데요. 아, 이번 공격은 조금 짧습니다. 네, 조금 짧아요. 네. 벗어났네요. 좋은 공격 나왔었습니다만 문성훈 선수 하지만 이번 이닝에서 역전에 성공하면서 7-5로 앞서갑니다. 잘해주고 있는 문성훈 선수고요. 네, 쿠드롱 선수의 반격이 이어지겠습니다. 회전 없이 걸어치기. 아, 오, 짧게 조금 나가네요. 짧대요. 패스샷을 시도했었던 쿠드롱. 응원 소리가 대단합니다. 짧게 빠져나가는 쿠드롱의 뱅크샷이었습니다. 역전을 허용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테스 샴푸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조금 깁니다. 네. 돌아서 빠져나갑니다. 살짝 올라오면 또 위험한 상황이죠. 자, 그렇다고 뭐 쉬운 공은 아니네요. 살짝 끌어줘야 되는데 뭐 끈다기보다는 지금 잘 튕겨나갈 수 있는 공이니까 적당히 꺾어놓기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멋지게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백작 백작 공격체 성공하는 프레드리크 드롬. 네, 당점만 약간 하단해주고 지금처럼 친다면 비슷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이었죠. 아, 다시 한번 또 타임아웃. 쿠드롱 선수의 타임아웃. 다시 역전이 되면서 8대7에서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쿠드롱 선수입니다. 아, 지금 뭐 투뱅크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투뱅크 샷. 아, 정확합니다. 아, 정말 최고의 기술을 보여주는 프레드리크 드롬 선수입니다. 이 투뱅크가 이래서 쿠드롱이죠. 아, 거의 게임 모드인데요. 완벽합니다. 게임에선 이런 게 가능합니까? 게임은 다 가능하죠. 아, 근데 또 네. 약간 흥분한 상태에서 과학적인 그런 분석들이 틀리지 않아요. 이 흥분한 상태에서 호흡 저질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터무니없는 실수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 아, 그러는데 아주 멋진 공을 성공시키고 이 박수를 받게 되면 이 갑자기 이렇게 살짝 흥분을 하게 되거든요. 힙스일 수가 있죠. 네. 그때 쉬운 공 실수가 가장 많을 때입니다. 네. 드롱 선수도 그 순간만큼은 또 이 인간계에 있었네요. 타임아웃에 문성원 선수입니다. 또 팀원들끼리도 한번 이번 공은 어떻게 할까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게 또 팀원이죠. 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 공인데요. 빨간 공 선택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좀 두꺼웠어요. 네. 빨간 공이 지금 떨어진 위치보다 좀 더 안쪽으로 가게 공을 공략을 해서 빨간 공이 코너 쪽으로 진행되는 동안 내 공이 가는 그런 두께였으면 아주 편하게 이제 맞출 수 있는 공이었는데 그렇게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은 거죠. 아. 오, 살짝 치면서 지나갔습니다. 정 성공.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스치고 지나가네요. 자, 흰 공이 다시 오는데요. 들어갔습니다. 네. 아, 키스가 나왔습니다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공이었습니다. 아, 참 묘하게 키스 나고 그 다음에 서는 공들이 뱅크샷 이런 것들 많습니다. 내 공이 가는 방향 쪽으로 와주네요. 그러면서 럭키샷. 자, 걸어치기 이거 마저 들어간다면 네, 좀 두껍게 걸렸는데요. 회전이 충분하죠. 들어갑니다. 네. 14점 세트포인트 백크샷으로 성공했습니다. 백크샷 4개 성공하면서 14점 세트 포인트. 아, 안 그래도 잘 되는 집에 이렇게 행운까지 따라주면 이건 짧죠. 네. 네. 아무리나 하지 못했습니다. 치자마자 알고 큐를 들고 들어오가는 또 쿠드롱 선수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닝에서 보여준 멋진 공격들 마지막 공격이 될 뻔했습니다만 살짝 빗나갔습니다.
3이닝 공타에서 벗어나는 옆돌리기 성공입니다. 구드롱 선수가 역전까지 가면서 분위기를 한때 또 잡았었던 문성원 선수입니다. 뒤돌리기. 네, 좋은데요. 깨끗한 득점이 나오네요. 이거 가능성 있습니다. 자, 연속해서 좋은 포지션을 지금 만들어냈는데요. 지금 뒤돌리기도 크게 욕심내지 않고 뭐 눌러친다기보다는 얇은 두께로 들어가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인데요. 아, 앞돌리기를 시도했네요. 아, 네.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얇게 뒤돌리기를 갔을 때 긴각이 충분히 있었지 않았나 싶었는데 좀 더 안전하게 치겠다라는 마음에서 앞돌리기를 시도한 거거든요. 슬쩍 밀어서 각을 만들었죠? 네. 마무리합니다. 되돌리기 마무리하면서 3세트도 승리를 거두게 되는 웨빙크리스입니다. 구드롱의 3세트 정말 대단했습니다. 서로 뭐 역전하면서 대등한 그 상태도 있었습니다만 뱅크샷을 4개를 성공하면서 15대9 세트 수가 3대0으로 앞서가는 웨빙크리스입니다.